something. Omchong manishine. Wa, donba. Jeogi donba. Bwoya? Don wae ikke mana? Wa, eunjangishine. Eunjang byeol 4개야. Wa. 개 많네. 아우 노래 소리 커. 잠깐만요. 노래 소리 좀 작은 것 같다. 이게 좀 저한 노래라서 그런가? 일단은 231개 상자 깡을 맡기셔가지고 일반 상자인데도 상자 개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일단은 예 까기로 했습니다. 230 돈도 엄청 많으셔. 내가 뽑아드릴 게 뭐 있을라나? 다 뽑으셨을 것 같은데? 일단은 다 일반 상자 230 하나. 전설이 근데 확률이 좀 낮을 텐데. 일반 상자는 다른 영웅. 없는 거야, 없는 거. 중복 아니야, 노 중복. 오, 뭐야. 안 뽑으신 건가? 노 중복 잘 나오는데, 영웅? 일반 상자에서 신스킨은 안 나오죠. 잠깐만요. 잠깐만요, 이거 치울게요. 채팅 나올라나 모르겠다. 일단은 제 캠을 치우겠습니다. 뭐 캠 상자 까는데 내 캠 필요 없으니까. 오! 전설, 사뿐하게 일단은 위도 전설? 프레임이 올라갔다고요? 원래 210인데? 근데 뭘 뽑아달라고 하시는지 일단 얘기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전설을 최대한 많이 노중복으로 뽑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. 랩업에서 모은 상자들 같아요. 그 보내실 때 랩업에서 보내셨다고 들었어. 자, 전설 하나 지금 몇 개 갔지? 230 하나에서 16개 갔는데 이게 이벤트 상자는 확률이 2배고 이벤트 아니고 일반 상자는 전설 확률이 몇 퍼였더라? 4퍼였나? 7퍼였나? 오! 아니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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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다 중복. 오 일반 상자에서 두 개 나왔어. 일단 영웅 뭐 제끼고 상자 200개를 모으실 정도면 인내심이 진짜 상당하신데 진짜 저거 안 까면 100여 아 저거 까야 돼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면 깔 수 있는데 하면서 100여 저거를 200개나 200렙 할 때 동안 참았다는 거는 거의 뭐 한 두 달 정도를 참으신 건데 한두 달을 어우 넌 토나와서 못 모아. 아 주력표 볼까요?
주력비 가볼까? 일단은 와우. 와, 아나 79시간. 벌써부터 경쟁력 플레이 시간이 장난 아니신데? 오, 점점 점수가 오르시네. 힐 따기를 위주로 하시네요. 힐 따기 위주로 하셔. 이번 시즌 아나, 메르시, 루슈, 라인. 그럼 아까 위도 뽑은 거 필요 없잖아. 호구 승률 굉장히 높으시네. 6시간인데 77%야. 왜 호구 안 하셔? 뭐야, 이분 호구 하시면 점수 쭉쭉 잘 오르겠는데? 뭐야, 힐 따기대로 50%에 수렴하는데 호구는 승률 높은데? 왜 호구 안 하세요? 왜 호구 메인으로 안 잡으셔? 봐봐, 아나 승률 43%야. 이거 아나 해주시면 안 돼요. 풀 따기 놈들 데리고 아나 해주시면 안 돼. 이거 그냥 호구 하세요. 호구 승률 개 높으시네. 27판에 21판 이기셨어. 아니야, 이거 호구 하셔야 될 분이야. 뭐하러 힐 따기 해줘. 힐 따기 해줄 필요가 없겠는데. 아 진짜 이제 호구하면 경 점수 올라가겠는데. 이런 놈들한테 힐 따기 해주면 안 돼. 나쁜 새끼들. 힐 따기 해줘도 고마운 줄 몰라. 어? 나보고 정크 원체 많은 놈이래. 정크 보스 1도 아닌데 힐 따기 오지게 많이 해줬는데도 그 개소리를 해. 그래서 안 해주려고요, 힐 따기. 아, 안 해줄 거야, 진짜. 난 시즌2에 내 모스까지 버리고 진짜 했는데. 진짜 힐러 해주는 거 고마운 줄 몰라. 고마운 줄 몰라, 애들이. 남으니까 하라는 거지. 힐러 딱 먼저 픽해주면 고마움을 몰라. 보라색 하이라이트 하나 나온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전설 말고는 하이라이트도 쓸만하긴 한데 하이라이트도 250원 아닌가요? 일반이라서. 이거 일반 상자 같잖아요. 한정판 상자 아니라서 그냥 전설 돈 나오는 게 더 이득이에요. 네, 두 개 살 수 있어. 예전에 갱플 했을 때 욕 많이 먹었냐고요? 아니요. 왜냐면 롤은 캐릭터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는데 오버워치는 그게 안 돼요. 오버워치는 카운터픽 맞으면 노답인데 롤은 그래도 손가락이 되면 카운터픽 극복 가능하거든요, 어느 정도. 오! 트레. 아, 근데 트레 안 쓰시지. 일단 트레. 일단은 노중복 전설 두 개. 전설 왜 이렇게 잘 나와? 오니? 오니? 노중복 허수아비. 근데 전개시스타인 끼고 계시네? 근데 기본이라도 이거 장난 아닌데? 전설 왜 이렇게 잘 뜨지? 지금 몇 개 떴죠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떴네 벌써? 이거 일반 상자는 10개 까도 하나 나올 확률도 안 될걸요? 7%인가 그래. 10개 까도 하나가 안 나올 거예요. 근데 지금 다섯 개 나왔잖아요. 확률이 10% 지금 약간 한 1.5배? 원래 확률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왔어. 이거 옴닉에 발란 상자였으면 진짜 미쳤다. 그러고 보니까 이번 옴닉은 랩업하면 상자 안 주나요? 이거 이벤트 기간에는 안 하신 건가? 아, 이미 까신 건가? 오, 500원 좋습니다. 아, 진짜 500원이 더 좋아. 이거는 일반 상자이기 때문에 500원 뜨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. 영웅 두 개나 살 수 있어.
한정판 상자에서는 돈 나오는 게 크게 안 좋은데 일반 상자에서는 전설 돈이 엄청 이득이에요. 진짜 엄청 이득이야. 전설 몇 개야? 6개? 옵치 상자 확률은 굉장히 높죠. 전설이 7%가 그 정도 하니까 굉장히 진짜 높은 편이죠. 오버워치 상자 가격도 비싼 편도 아니야. 심지어 굳이 캐시 안 질러도 레오 할 때마다 하나씩 주잖아요. 이런 갓겜이 어딨어. 인게임에 영향 안 미치고. 아 물론 영향이 갈 수도 있겠죠. 뭐 그 대사라든지 외형이라든지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에 성능은 안 달라지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게임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이점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성능이 오르진 않기 때문에 영향이 없는 거라고 봐야지. 이런 거네. 상자 자주 주는 거에 비해서 확률도 높아. 이런 게임이 어딨어. 상자 까면 그 아이템 살 수 있는 돈도 줘. 상자 확률도 높아. 랩업하면 상자도 줘. 그럼 갓겜이 어디 있습니까? 거기다 상자 가격도 그렇게 다른 게임에 비해서 비싼 것도 아니야. 아 또 나왔어. 어 다른 거네? 오데트. 아까 오데트 아니었나? 딴 거였나? 아 아까 오데트 아니었죠? 노중복 전설 몇 개나 뜬 거야? 오 잘 뜬다. 근데 왜 위도우만 나오죠? 위도우 안 하시는 분인데 이분 위도우 안 해. 이분 그거 하셔. 그 뭐야 이름 뭐지? 호그 거 뽑아줘야 돼. 호그 사도 되겠는데 3만원이면? 위도우는 좀 그런데. 어 근데 너무 아직 160개 남았어. 어 상자깡이 이렇게 긴 거 처음이야. 상자깡 개기로 상자 한 시간 동안 까야겠어. 아유 후원 안 해주셔도 됩니다. 어우 후원을 그냥 상자깡 맡기신 것도 뭐 제가 어? 뭐 상자 까는 맛이 이런 맛을 즐기게. 오 전설 또 떴다. 오! 아니 중복 200원. 전설 엄청 많이 나와. 아 진짜 스페이스바 그냥 누르고 있어야겠다. 이건 까는 속도 춥다. 아, 24도로 했는데 왜 이렇게 춥지? 28도로 해야겠다. 전설이 개잘 나와. 한 번에 깔 수 있는 기능 추가되면 진짜 200개 상자 지른 다음에 한 번에 빵 까가지고 전설 몇 개, 전설 몇 개, 영웅 몇 개, 전설 중에 노중복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사행성이야. 사행성 그거는. 에이 그게 국산 모바일 게임하고 다를 게 뭡니까? 그렇게 까면 까는 맛이 있어야지. 국산 모바일 게임 막 한 번에 까게 해가지고 막 현질 유도하잖아. 오 돈 500원 좋았어. 국산 모바일 게임의 대표적인 거 일단 양산형 일러스트 플러스 자동사냥 플러스 과금 VIP 제도 플러스 과금을 하면 신규 캐릭터 바로 구매 가능. 얼마 지르면 신규 캐릭터 몇 강 바로 한 번에 얻을 수 있음. 진짜 전설 또 나왔다. 어 노중복 진짜 국산
로답겜들의 대표적인 거. 조절 개잘 나와. 조절 개잘 나와. 예전에 모바일 게임들은 그렇게까지 같이 안 심했는데, 그 스마트폰 나오기 전 시절 있잖아요. 그 우리 피처폰 시절은 진짜 게임 장난 아니었어. 막 게임빌 같은 데서 나온 게임 있잖아. 막 영웅전설 막 이런 거, 영웅석이 막 이런 거. 영웅전설이야, 영웅석이 이거 봐. 영웅석이 갓겜 진짜. 난 그런 게임을 스마트폰에서 좀 해봤으면 좋겠어. 왜 그런 갓겜을 안 만들어 주는 거지? 노중복 중복이다. 스마트폰 나오고 조금 가차가 많아졌어. 짜요짜요 타이쿤도 진짜 초창기 시절이 갓갓 게임인데. 나 짜요짜요 타이쿤하고 영웅석이하고 제노니아도 초창기 버전 재밌었어. 그리고 또 뭐였지? 재밌는 것 좀 많았어 진짜. 제노니아는 그래도 지금 스마트폰 버전으로 제노니아 4인가? 3까지인가 나와있지 않나요? 아 그거 슈퍼액션 슈에키. 아 슈에키 꿀잼 진짜. 아 슈에키가 진짜 장난 아니었지. 기술 촉촉촉촉촉. 놈 휴대폰 막 이렇게 막 피처폰 막 뒤집으면서 막 슈에키 가면 바꾸는 꿀잼이었지. 가면 만들 수도 있었잖아요. 가면 자기가 직접 도트 찍어가지고 가면 만들어서 능력치 막 만들고 할 수 있었잖아. 오 노중복 너무 잘 나오는데? 일반 상자인데 왜 이렇게 잘 나오지? 거의 뭐 이벤트 상자급으로 나오는데요 전설이? 근데 안 쓰시는 게 나와. 겐지 위한 위도우 겐지 나왔어. 위도우 겐지 지금 위도우 겐지 메이 극혐 캐릭터만 나오네. 아 프로야구도 꿀잼. 프로야구 템 풀세 맞추면 칠 때마다 홈런. 그냥 툭 치면 다 홈런. 나중에 다 깬 다음에 안 나와. 아 괜찮아 나올 거야. 기다리면 나와. 원래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했어. 이게 중복으로 계속되니까 크레딧이 진짜 미친 듯이 보이네. 미니게임 천국도 재밌고 그거 있잖아요. 그거는 근데 스마트폰부터 나온 거였나? 그 슈퍼액션 요로 말고. 오 트레이서 노중복. 아 겐트 위까지 나왔어. 한조까지 나오면 진짜 이거는 모스트 겐트 위안 바꾸라는 건데. 이거 블리자드가 조작하는 거 아니에요? 겐트 위안 유저 늘리려고? 겐트 위 나왔어. 겐트 위. 오 맥크리. 아 중복. 조소 키우는 게 짜요짜요 타이쿤. 아 나 진짜 짜요짜요 타이쿤은 다시 해보고 싶어. 그게 모바일 버전 그 스마트폰 버전에는 제대로 된 버전이 없어요. 짜요짜요 타이쿤이 피처폰 시절이 진짜 갓겜. 아 손보라도 나왔지 맞다. 한조까지만 나온 진짜 겐드위 한소만 하셔야 돼. 100개 지금 몇 개 깐 거지? 130한 개 깠죠? 130한 개 깠는데 전설 13개보다 많이 뜬 것 같은데?
노중복. 255짜리. 스페이스바 다시 눌리고 있을게요. 나 누르니까 손에 다 멀 거, 손가락에 다 멀 거 같아요. 한 번 할 때마다 눌리니까 손가락에 다 멀 거 같아. 강제로 한 줄을 사주라고요? 욕 개쳐 먹을 텐데? 미쳤냐면서. 이 새끼야 미쳤냐면서. 내가 대립강을 맡겼지. 누가 니 보고 아이템 스킨 사랬냐면서. 오 전설. 뽕. 한 조 전술 두 개. 노중복 하나. 아 노중복 두 개 나왔으면 대박이었는데. 일단은 노중복 하나 쏠죠. 전설 진짜 개 많이 떠. 일반 상자에서 한 번에 전설 두 개 뜨는 거 구경하기 힘든데 벌써 두 번이나 왔어. 일반 상자에서는 전설 두 개 한 번에 진짜 잘 안 뜨거든요. 그 이벤트 상자에선 두 개, 세 개, 많으면 네 개까지도 뜨는데 이거 두 개 보기 진짜 힘든데. 이거 힐러 하지 말라는 거예요. 진짜 애들이 힐러 해주는 거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기 때문에. 힐러 해주면 안 돼. 애들이 버릇이 못 헤쳐먹어가지고 그냥 차라리 힐러 없이 게임하라고 그래. 그러면서 그냥 힐러 하지 마요. 배틀그라운드 할 겁니다. 좀 더 경쟁전을 하다가 하죠. 아 근데 나 본캐 하니까 진짜 병 생길 것 같은데. 아 애들 입 터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치질 노답이야. 전설. 노중복. 와 메이 노중복 지금 두 개째인가? 노중복 전설 지금 몇 개 뜬 거야? 한 조 나오면 안 돼. 아 진짜 한 조 나오면 안 돼. 원래 200개 까면 확률적으로는 14개가 나와야 되죠? 전설이? 7%... 맞을 거야. 7% 확실하게 맞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. 7% 7%라고 가정하면 14개 나와야 정상이거든요? 14개가 딱 기본. 그리고 그 좀 더 위 나오면 이제 그래도 잘 나온 거고. 와 아직 67개 남았어. 와 진짜 상자 상자가 너무 많아. 전설이 몇 개인지 세기도 힘들어. 스페이스바 그냥 누르고 있어. 윈선 노중복. 아 근데 윈선 안 하시는 것 같은데. 호그가 왜 하나도 안 되지? 호그 하나만 떠더라. 제가 한 줄 뽑으면 제 계정 한 줄 못산 만들자고요? 미쳤어요? 나 저번에 한 줄 있다 진짜 욕 개쳐먹어가지고. 아 물론 한 줄 한 게 크게 문제는 아닐 거야. 팀원과의 소통을 거부했기 때문에 욕 쳐먹은 건데. 하여튼 한 점 욕먹어. 정크보다 욕 더 쳐먹어. 아니다 요즘은 한 점 그래 인식 좋아졌나?
와 진짜 전설. 어? 아 중보. 아 이런 갓 감정 표현이 중복이라니. 리퍼 못 본지 진짜 오래된 것 같아. 리퍼는 거의 폐급 쓰레기 취급이라서 이제 리퍼는 장점이 하나도 없어 지금. 리퍼 뽑을 바에 그냥 로드오거나 디버 뽑는 게 배는 좋아가지고 차라리 톨비를 뽑지. 어 차라리 공톨비 뽑아 리퍼 뽑을 바에야. 리퍼 지금 장점이 하나도 없어. 진짜 공톨비가 훨씬 세요 지금. 리퍼 개쓰레기야. 리퍼 무기에 초크 좀 껴주라고요? 리퍼 무기에 초크 끼면 맥크리한테도 1대1 이길 것 같은데. 맥크리한테도 이제 1대1 이길 것 같아 초크 끼면. 성광 안 맞는 거리에서 막 두 방 컷 나는 거 아니야? 아 나 잠깐 화장실 가고 싶어. 상자를 너무 많이 까가지고. 상자 너무 많이 까가지고 이제 화장실 가고 싶을 타이밍이 올 정도까지 됐어. 한 주 나오면 5월달 안에 만원 주신다고요?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한 주를 뽑아야겠다. 초크가 뭐냐고요? 그 배틀그라운드 샷건에 끼는 아이템인데. 오케이 돈. 집탄율을 올려줘서 사정거리가 길어진다기보다는 그 탄이 멀리 있어도 샷건 탄이 다 이렇게 빠방 박혀가지고 세지는 거 결과적으로는. 마치 로드오그 좌클릭 평타가 로드오그 우클릭 평타가 된 것 같은 느낌. 아마리 로드오그도 집탄율 버프 먹었잖아. 초크 꼈잖아요 샷건에 고철총에. 와 한조 하나도 안 나온다. 겐트 위 솜까지는 나왔는데 한조는 거부한다. 한조 전설을. 아 진짜 한조 전설은 거부를 해 블리자드가. 그건 안 된다. 어, 한조 전설만은 안 된다. 먼저 일반 스킨하고 영웅 스킨은 계속 나오는데 전설은 하나도 안 나와요. 안 나와. 영웅 갤러리 아나랑 한조 스킨 뭐인지 확인 부탁드린다고요? 만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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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상자 개 많이 남았어 진짜. 아 몇 개야 도대체? 나 진짜 몇 개 깐 건지 이제 42,000원이야. 아까 시작할 때 26,000원 있었던 것 같은데. 15,000원 뽑 15,000원 뽑은 거 맞나? 어 15,000원. 아 선물 아까 나온 거잖아 이거. 아까 3만원 있었나? 와 10개 남았다. 아 오케이 한조 스킬 왜 사? 4개 정 아니에요.
여러분 이거 제 계정 아니에요. 제가 막 사면 안 돼. 막 사면 욕먹어. 살려고 갔는데 한쪽 저서를 듣긴 다 갖고 있고 살 수가 없고. 20개 정도 전설이 나왔으면 일단은 본전인데 20개? 한 19개? 18개? 그 정도? 슬퍼니까 오! 뭐야? 우리서 이런 스킨도 있었어? 널색도 갖고 계셔. 어 근데 돈 개많아. 아 진짜 43,000 돈 개많아. 한대 조절 심 두 개나 갖고 계셔. 아 이거 못 뽑으셨네. 아 근데 이거 아 오카미가 없 아니 이거 오카미가 없으시면 됩니까? 한 조를 하시는데 오카미가 없으시면 됩니까? 어? 이거 전설 스킨 43개 살 수 있어. 전설 스킨 모든 전설 스킨 다 살 수 있겠는데? 43,000원에 진짜 전설 스킨 다 살 수 있겠어. 한정판 빼면 일반 전설 스킨 그냥 다 살 수 있어. 44,000원이면 돈 개많아. 사야 돼. 끼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정크렛. 아 시골뜨기 있으면 사면 안되지. 나머지 두개 필요 없어. 필요 없는 스킨. 오, 정크렛은 그래도 다 모으셨는데. 어? 대사를 안 모으셨구만. 아! 묘비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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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크 유저가 아니다 이번에. 호그 로드 호그 보자. 아까 아나 봐달라고 하셨나? 아나 뭐 딱히 없네. 전설 요 한정판은 다 얻으셨네. 로드 오그. 아 로드 오그 전설 어 다 얻으셨는데 한정판. 아 이분을 로드 오그 뽑아줄 필요가 없네. 전설 스킨 다 있어. 다 있어 다 있어. 누더기 사. 뭐야 그. 그냥 로드 아 아 아 아 하나. 아! 이거 대사 모으는 거 안 좋아하시네. 대사 같은 쓸모없는 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, 이거는. 와우! 크레딧 4만원 있어! 개 많아? 이렇게 귀여운 걸. 이거 로드오브 개 귀여운데. 이걸 안 사시다니. 로드 오그 유저로서 수치입니다. 진짜. 어 진짜 근데 시즌2 때부터 시작하셨는데 경쟁전을 나보다 랩이 배로 높으셔. 난 시즌1 때부터 했는데 아직 은장도 못 찍었는데 나는. 와 일단 상자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어. 돈 개많이 나왔으니까 원하시는 거 사길 바라면서 한조 전설 스킨은 선물입니다. 42,000원이니까 이번 한정판 스킨도 다 살 수 있을 것 같아. 돈만 써도 상자 안 까도. 여튼 수고하셨고요. 저는 오버워치 하러 가야지.